이번 시간은 372페이지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사항 함께 보십니다.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상소로 농지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다. 이 말 보게 되면 도시인이고 이 경우는 얼마까지만? 만. 8년간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는 소유한 농지 중에 얼마까지? 만 조면타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 정도 반호수입니다. 4번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4번은 그냥 풀어보시고 5번 그냥 풀어보시는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3, 4, 5번만 기억하십니다. 3번, 4번, 5번 8년 농업 경영하고 이농한 자는 만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하면 천 미만 상속받은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도시인은 만 조메타까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반호수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사안입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겁니다. 6번 보시겠습니까? 7번 보시겠습니까? 8번 보시겠습니까? 오야 마음이죠? 그냥 6번 보고 맙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 타탄자 농지 소유하는 경우 증명 필요 없습니다. 상속 증명 필요 없습니다. 담보 농지 증명 필요 없습니다. 주말 체험 농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때는 증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죠.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보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관할 관청이다? 시구 읍면장.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이 처리기간 며칠이다? 4일.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2일. 그래서 6번에 4번 같은 경우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이라고 하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처리 기간, 발급 기간은 2일이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증명 발급받고자 한다면 며칠 기다려야 된다? 4일이지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고 하면 2일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올해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게 10번, 11번입니다. 올해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10번, 11번입니다. 12, 13번까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농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보시는 게 1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10번에 1번입니다. 소유농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사유이다 아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농지 처분을 할 수 있죠. 1번 농지 처분 대상입니다. 2번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 지난 경우 농지법에서는 3개월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경작하게 되면 소확기간이 보통 3개월이니까 3개월 지나도록 보완하지 못했다고 하면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학교 등이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입니다. 4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시군 구청장 인정한 경우 처분 대상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하여 농지 취득한 자가 1년 내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착공하면 몇 년입니까? 이착이죠. 그래서 앞서도 우리 하나 보셨던 게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사유로서 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반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허가 받고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수란 말 보게 되면 앞에 뭐 본다? 2년. 2년 내 착수하지 않는다면 처분 사유가 되고 1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을 5번으로.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다시 요약지 보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하셔야 되는 게 대리 경작과 임대차 그걸 하셔야 되고 지금 처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 대상과 관련되어 272페이지 보십니다. 272페이지 보십니다.
272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농지 처분 의무 찾으셨죠. 그리고 1번 그냥 보십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이후 얼마? 3개월 지나거나. 그리고 양가 3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농지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착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가로 속에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할 필요 없고 농지 소유 상한 초과분만 초과분 동그라미 놓습니다. 처분하면 된다. 그리고 6번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자격증명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농지 처분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박스 바로 위에 농지 처분 의무 가로 찾으셨죠.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1년 내 처분 의무 있음. 그래서 농지 처분 기간은 몇 년이다? 농지 처분 기간은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를 1번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 찾으셨죠. 처분 의무 기간, 처무 의무 기간 가로 해놓으시는데 처분 의무 기간은 얼마? 1년. 1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6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 농지 처분 명령은 6개월 내 농지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농지 법령상 이행 강제금입니다. 농지 처분 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 처분 명령 불이행 시 시, 군, 구청장은 해당 농지의 토지 가격에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시킨다. 100분의 20 가로 해놓습니다. 매년 1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의 이행 강제금도 있지만 농지법의 이행 강제금 나오면 이행 강제금은 뭘로 시작합니까? 2. 그래서 토지 가격에 20%라고 해주시고 농촌 지역에서는 돈의 여유가 넘치는 것이 가을 수확철일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여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반면 농지법의 이행 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게 되셨으면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농지법의 구성에 있어서는 소유, 사용, 보전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하셨는데 여기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농지 소유 상한제를 위반하거나 농지 취득 시에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자는 몇 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 처분 대상이 되면 농지 처분 하여야 하는데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몇 년? 1년입니다. 그리고 저 기한 내 농지 처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처분 명령 대상이고 저 처분 명령 받게 되면 6개월이란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27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얼마? 6개월 이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맨 마지막 줄. 처분 명령하면 몇 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 6개월. 그래서 우리 힘드시겠지만 농지 소유 상한제 위반하거나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농지처분 대상이고 농지처분하는 기간은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 1년 내 농지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 처분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다면 처분 명령 대상인데 처분 명령 내리게 되면 얼마? 6개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2착이란 말 기억하시고 2착 위반하면 절반인 1년 내 처분해야 되며 1년 내 처분하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처분 명령하라고 시군구청장이 처분 명령하게 됩니다. 이런 처분 명령에 위반하면 무엇 대상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며 저 이행강제금은 토지가격의 얼마? 20% 내라고 합니다. 저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매년 1회 부과 징수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게 오래 하실 일입니다. 힘들어도 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라는 것을 따로 인정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농지 처분 명령 가로 해놓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가를 기준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우리 공법에는 농지법 빼고는 공시지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공시가 나온다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농지 처분 대상인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인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뭐 했을 때?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인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처분,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게 되면 원칙적 매수 가격은 얼마이다? 시가입니까? 공시가입니까? 농지법에서는 공시가 나온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예, 이게 되셨으면 바로 11번 함께 오십니다. 11번 찾으셨죠?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수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공직 취임 줄쳐놓습니다. 휴경하는 경우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이것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 못 짓는 것이죠. 농지 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1번은 농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2번입니다. 농지 소유 상을 추가하여 소유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농지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전부 추천합니다. 전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의무 기간 추천합니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처분 명령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6개월. 처분 의무 기간은 1년. 4번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하고 그 농지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하도록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이때는 농사 짓는 분입니까? 농사 안 짓는 분입니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취득한 분은 농사 지으려고 취득한 것이다? 농사 안 지으려고 취득한 것이다? 농사 안 지으려고 취득한 겁니다. 그럴 때는 질병 고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농사 못 짓는다고 하면 처분 대상 아니겠지만 지금 농지 전용 신고했다면 농지로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까? 농지 아닌 건물 건축할 땅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 고려하지 않고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 받은 경우 한국토지수액공사에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어촌공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란 말 때문에 5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요축해 있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 받았다면 처분 기간은 얼마? 6개월.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란 말 보게 되면 1년. 그래서 3번의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지만 5번에 농지처분 명령이란 말 보게 되면 몇 달 안에 매각해야 된다? 6개월. 이행강제금 기억나시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은 토지가격의 얼마? 20%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한다. 매년 딱 한 번 부과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12번 그냥 모릅니다. 그리고 13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대신 우리 농어촌 공사라는 것이 농지법에 등장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14 건너뛰시고 15 모릅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보시는데 1번 건너뜁니다. 그리고 2번 몇 개만 보십니다. 대리 경작이란 말 찾으셨죠? 1번 시군구청장은 유유농지, 유유농지 추천했습니다. 유유농지에 대해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을 지정하거나 신청받아 대리 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 경작자는 원래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있지만 농사 안 지을 때 농업 전문가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하는 것을 대리 경작이라 표현합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중간 싹 다 건너뛰었습니다. 올해 해주실 것은 임대차를 봐주시는 게 올해 일입니다. 올해는 임대차 보셔야 됩니다. 대신 임대차와 비교되는 것으로 대리 경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대리 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소화기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 사용료를 소유권 또는 임차권 가진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행강제금은 2니까 20%. 여기에서는 10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십니다.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을 한다.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 추천했습니다. 대리 경작 중지, 대리 경작 지정을 중지할 것을 대리 경작자부터 중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다가 요것 하나만 더 추가해 놓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대리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경작 잠깐 이해만 해주시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놀리고 있다고 하면 농지 아까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사지을 수 있는 전문가를 따로 지정해서 농사짓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리경작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대리 경작하고자 한다고 하면 저 대리 경작하기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 경작자 지정하길 때 시군구청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지을 것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예고에 대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필요 없고 결론은 이 대리 경작하게 되었을 때 대리 경작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농산물 수확하게 되면 수확료의 얼마? 10%를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결론은 이것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만 끝나면 오늘 다 할 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상의 임대차로서 274페이지에는 대리 경작 제도에 나옵니다.
대리 경장 찾으셨죠? 대리 경장 찾았습니다. 여기 대리 경장이란 말 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271페이지입니다. 제8절 농지 임대차 하셨죠. 그리고 1.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임대차는 소장농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임대차 가능한 사유를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4번 잠깐 보십니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한 줄 밑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3개월. 그 3개월 이상 농사 못 짓는 경우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1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271페이지에 양가로 2번 예외 허용에 1번 지문 너무 길기 때문에 건너뛰시고 대신 60세란 말과 5년이란 말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한 줄 밑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농지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임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한 줄 밑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계약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 행위지만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서면 계약하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겠습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 서면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근로계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근로계약은 민법의 고용계약을 의미하지만 노동법에 따르게 되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서면계약을 원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등기 없는 경우 가로해놓습니다.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에 확인받고 시구읍면장 가로해놓습니다. 농지법에 시구읍면장이 관할 관청이 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농지지사의 수명과 농지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인. 이 두 가지만 시구읍면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시구읍면장 가로 해놓습니다. 확인받고 농지 인도 받은 날부터 다음날 동원 해놓습니다. 제3자에게 효력 생긴다. 우리 민법 공부하셨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등기하지 않고 주민등록 이전하고 일정한 대항요건 갖추게 되면 당일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똑같습니다. 한 장 응이십니다. 2번 임대차 기간 찾으셨죠? 임대차 기간 원칙으로 몇 년? 3년을 한다. 대리 경작이건 임대차 기간이건 모두 얼마? 3년으로 하고 가로 속에 이모작하기 위해 이모작 추천했습니다. 이모작하기 위해서는 8개월 이내 임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모작 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8개월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는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한다. 3년 동그라미. 그래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좀 잘못됐는데 양가에서 한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 가로해 놓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이걸 가로해 놓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삭제 제외라고 해 놓습니다. 삭제 제외라고 해 놓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찾으셨죠? 그거 가로해 놓으시고 삭제 제외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농업 경영 직접 못하는 경우 두 줄 밑에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년이면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는 농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농지를 임차인에게 대신 농업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농지 소유자가 농산물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3개월 이상 뭔가 하게 되었을 때 임대차 가능한데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이들은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것 이해 놓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농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되어 계약 방법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몇 년을 한다? 3년을 한다. 이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시, 구, 음, 연장이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 갖춘 때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한 것입니까? 임차인 보호 규정입니까?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 농지 소유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가능하고 그때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런데 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저 3년 미만으로 하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것은 임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임대인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가게 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놀러 간다고 해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임대 기간을 3년 미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국외 3개월 이상 여행하고자 한다면 그때 임대 기간은 얼마? 3년짜리 하는 것이고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한다고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질병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질병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여행 간다고 임대 기간을 3년 미만할 수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바로 지금 이겁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할 수 있는 것에는 3개월 이상 질병치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것 가로 해놓으시고 요약집이 교정을 잘못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은 3개월 미만 임대차 계약 약정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나머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십니다. 3번 지나가시고 3번 지나가시고 4번 안 합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십니다. 382페이지 보십니다. 6번 찾으셨죠? 6번 찾았습니다. 농지 임대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병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가로에 놓습니다.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농지법 제정할 때 60세는 진짜 갈 때 되신 분이거든요. 요즘 60은 철권도 씹어먹을 나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당한 규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신 과거에 5년 넘게 농지 임대한 분이라고 하면
62년대 고려에서 62세 이상 자가 임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농지를 주말 처음 농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주말 처음 농용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취미생활 농지 취득하신 분이 취미생활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그래서 주말 체험 용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농지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3은 임대 사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취미생활 위해 농지 소유한 분이 다른 취미생활하는 자에게 농지 빌려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취미생활로 주말 체험 용용하시는 분은 돈 벌 생각 없으시거든요. 그 농지를 임대할 필요는 있다 없다. 돈 벌기 위해 임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소유사안 초과한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임대 가능하고 이모작이란 말 보게 되면 몇 개월? 8개월 임대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만약 질병 치료 목적으로 2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아 제발 농지법에서는 90일 나와야 되고 90일은 몇 개월과 관계되어 있다? 3개월. 그 3개월은 농산물 수확기간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축산업은 며칠? 새끼 돼지 보기 위해서는 120일 지나야 되고 야채를 심었을 때 수확하고자 한다면 90일.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질병치료학은 외국 여행학은 항상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나와주셔야 됩니다. 3개월. 그래서 3개월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기본 3개월입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 계약은 서명계약 원칙으로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등기 없는 가로에 놓습니다. 임차인이 농지 소지 관할은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가로 놓습니다. 이때만큼은 시군 구청도 아닙니다. 농지법에 시구 읍면장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증명과 임대차 계약 확인, 증명하는 것과 임대차 계약 확인하는 때. 이 경우 농지 인도 받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인도일 다음 날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한번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 대신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저 임대차 기간은 예외적으로 3년 미만을 할 수 있죠. 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유에 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들어간다 아닙니다. 대신 3개월 이상 질병 치료하는 경우 교도소에 소감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3년 미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약정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입니다. 대리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경작도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 조건 변경한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봐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그러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대리경작과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몇 년? 3년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리경작 시에는 법률로 강제로 대리경작 제정했기 때문에 소확료의 100분의 10% 내도록 되어 있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되면 사적관계이거든요.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상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 건너뛰시고 9번 안합니다. 9번은 최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5회와 29회 때는 위탁 경영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시험에 냈는데 우리 11번 그냥 풀어봐 주십니다. 농지 소유자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2번 6개월 이상 미국 여행 중인 자. 그리고 5번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 필요한 경우. 답은 6개월이겠습니까? 2개월이겠습니까? 농지법에서는 3개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 하시면 됩니다. 대신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만약 6개월 미국 여행 중인 자 임대차 기간을 3년 면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외 여행 시에는 임대차는 할 수 있지만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십니다.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하여야 하는 것. 거짓 부정함으로 반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입니까? 조치 명령에 불응한 것입니까? 혼자 모르시는 건가요? 빨리 끝내려 했는데. 예, 그러면 390페이지 보십니다. 390페이지 보십니다. 390페이지 봐주십니다. 농지 법령상 농지 전용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지 아닌 것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 5번 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거든요. 5번 맞다 틀리다? 중지 명령, 이게 조치 명령입니다. 조치 명령 위반하면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전 더 예, 그냥 하나만 더 봅니다. 옆에 페이지 11번에 1번 봐주십시오. 이게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지만 보십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후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이착하지 않다면 전용 허가 취소? 할 수 있다 이거든요. 이착. 예. 그리고 오늘 끝내십니다. 그리고 농지법 끝내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해 나갈 겁니다. 대신 도시개발법은 한 장씩 있을 겁니다. 그걸 많이 봐주고 오시면 짧은 시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이라도 몇 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